오늘은요, 트롯 전국 최전의 글로벌 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아, 나 몰랐어. 그 이희원님 가수가 김호중 씨 외사촌이라는 걸 몰랐네요. 정말 저 성량도 좋고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 거기도 또 DNA가 또 김호중 씨 DNA네. 사실 브라질에 살다가 노래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팀으로 나왔을 적에도 노란 샤스의 사나이 할 적에도 너무 멋있었어요. 편곡 잘했어요. 같은 팀이 그냥 트로트 하자고 그랬을 적에 그렇게 자기가 우겨가지고 그런 글로벌한 노래를 노래셔스를 그 편곡한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삽니다. 멋있었어요. 어쨌든 뭐 일단 트롯의 전국 체전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 우리에게 이희연이라는 이름을 기억시켰다면 이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이제 외사촌 오빠가 뭐 저렇게 잘 됐으니까 외사촌 오빠 무대에 함께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요즘은 트롯이 예전의 트롯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장르의 노래하는 가수들이 트롯을 부르면서 이 트롯이 그냥 탁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트롯의 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사람이 원하는 트롯으로 듣는 거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트롯 심사위원들은 트롯은 트롯다워야다. 그리고 그게 전통이라는 게 있다라고 부르짖지만 전통만 부르고 있으면 뭐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트롯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뉴트롯이라는 어떤 장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 글로벌 팀참 매력 있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두 사람이 부르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한 명은 재하입니다. 재하는 제가 좀잘 알거든요. 엄마랑 만난 지가 벌써 한 7,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가까이 같은 일산에 살고 자주 만났던 사이여서 제가 이제 재하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근데 재하가 이번에 그 트롯 최전에 나서 굉장히 밝고 아주 분위기 메이커처럼 하고 그래서 제가,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랬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트롯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다려서 보지는 않았는데, 재하가 나온다 그래서 진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봤는데, 엄마한테 저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적에, 트롯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때 저희가 염려했어요. 어머, 제가 트롯을 싫다고 그랬었는데, 트롯을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님들도 잘 봐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봐주셔서 그러는지 얘가 잘 가고 있네요. 이번 주에도 그냥 떨어지는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어쨌든 부활을 했고요. 또 다음 주 계속 기대하면서 지금 재하의 노래 솜씨를 저도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하 응원 좀 해주세요. 일찍이 엄마 혼자서 미국에서 아이 나가지고 100일도 안된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엄마가 정말 정말 열심히 열심히 살면서 키워낸 아들이에요. 사실 사정 얘기 들어보면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잘하고 있고 본인이 편곡하고 다 이렇게 선곡하고 그래서 물론 엄마의 도움도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해내는 거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려운,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 응원하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아, 소름 돋았어.